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이맘때가 되면, 아, 이제 내가 나이를 한살더 먹는구나, 요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나? 하면서 좀 제가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이켜 보는 스타일이에요. 얼마 전에 동생하고 엄마하고 만나서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동생하고 5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예전에 내가 했던 고민이고,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 내 성격이 옛날엔 이랬는데, 요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바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뭐 제가 엄청 많이 산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성격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저의 바뀐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은 어릴 때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는 거를 잘 못했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왜 남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날이면 계속 내가 신경이 쓰여서, 아, 그냥 그 얘기 하지 말걸. 그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유난했던 거 아니야? 혼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하는 성격이었고,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제가 24살인가? 25살쯤에 펫샵에서 강아지를 샀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평생 딱한번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때 강아지를 사고 나서 2, 3일 만에 강아지가 죽었었거든요. 좀 아픈 강아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의를 하러 갔었는데, 뭐 이런 말을 쓰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펑펑 울다가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만큼 남들에게 뭔가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화를 내는 거를 잘 못했던 성격이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제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기가 세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기센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좀 나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자라서 혹은 나이가 어려서 만만하게 생겨서, 뭐 키가 작아서, 많은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거를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참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말을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때 저한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아저씨를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저도 같이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하고 관련된 건데요. 어릴 때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 성격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내 성격에 뭘 고쳐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나이, 학교 같은 걸로 인간관계가 좀 제한적이었다면, 사회생활 하면서는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연히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나랑 친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만나면서 쓰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손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서서히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기도 하고, 누군가하고는 정말 다시 안볼 것처럼 손절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그동안에 쌓아온 역사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손절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는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사람과 내가 그동안에 보내온 시간이 얼마든 함께 쌓아온 추억이 얼마든 간에 지금의 당장에 내가 이 사람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을 때 내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오히려 가족들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그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됐어요. 정말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을 만났을 때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언니 오빠들이 우스갯소리로 제 나이가 딱 그런 결정을 할 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이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한정이 되고, 그 한정된 에너지를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밖에 쓸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가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아, 이걸 좀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은 내 인간관계가 보다 더 풍족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다 나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라라고 한다든지, 정말 인간관계를 좁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세상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시간과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변호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20대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에 나가서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능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방송을 끝나고 오면은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고 전문가가 많은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은 아, 제가 뉴스에 나왔구나. 그냥 이 정도의 관심은 있지만 그 이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방송을 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다. 딱그 정도의 관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어차피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유튜브를 하고 뭐 SNS를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튀진 않을까? 튀었을 때는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 행동을 제약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수도 안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싶으면 뭐 노란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행동의 제약이 없어졌달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남들을 많이 신경 쓰던 나이에는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를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저의 외로움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제가 저에게 집중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니까 제 마음이 충족이 됐을 때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든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좀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바뀐 저의 성격, 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내 성격을 조금씩 고쳐가 보는 게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언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